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증권업종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사실 뭐 시장 많이 오르고 주식하는 사람들 많아지면 제일 좋은 거 증권업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또 실적도 굉장히 좋다고 맞아요. 기사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저희 또 하지만 그 안에서 대형사에 주로 집중을 그렇죠. 해왔어요. 중소형사들은 어떤지 또 올해는 어떠할지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타 경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지금 그냥 저희가 느끼기로는 정점이었을 때보다는 뭐 거래대금도 그렇고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 줄어든 상황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지 좀 볼까요? 네, 지금 그래프를 먼저 네. 보시면 이제 월별 이제 평균 거래대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월 달에 48조 원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이제 2월, 3월은 각각 한 37조 원, 그리고 31조 원.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까지의 이제 거래 대금을 고려한 건데요. 좀 작년 4분기 수준으로 조금 빠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1월에 좀 많이 연초에 그 거래 대금 많이 몰렸고, 이게 2월에는 잠깐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2월 말에 이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 추세로 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거래 대금도 좀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신규나 이제 활동 증권 계좌 수 추이는 아직까지도 전년 수준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정했던 연평균 거래 대금을 변경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없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그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로 엄청 들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신규 계좌가 개설되는 현황이라든지 그쪽은 물론 정점보다 이것도 좀 줄어들긴 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선 활동 계좌의 시장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금융투자협회의 통계가 제공이 되는데요. 2월 말 기준으로 이제 6개월 이내에 거래가 발생했던 이 활동 계좌 수가 한 3,834만 계좌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이제 작년 말, 20년 말 대비 8% 증가, 그리고 1월 말 대비해서는 4%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즉, 이제 시장 전체 데이터는 그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는 이제 우리 키움증권에 이제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우리 회사 자료에 따르면 이제 올해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신규 계좌가 한 61만 계좌 정도 발생하면서 1월보다는 좀 감소했지만 작년보다 높은 수준을 아직도 이제 사실 작년의 수준을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여기 월별로 새로 개설이 된 신규 늘어나는 계좌 거죠. 수만 찍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활동 계좌 자체도 2월에 약 34만 계좌가 증가하면서 2월 말 기준 전체 약 340만 계좌에 가까운 수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보였지만 국내 주식 시장이 1월 대비에 좀 2월, 3월 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이제 주식 투자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올해 들어서는 이제 국내 주식도 국내 주식이지만 해외 주식의 투자 수요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인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난해에도 해외 투자는 많이 그렇죠. 늘었는데 올해는 아마 연초에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컸던 것도 원인일 수 있을 것 같고 해외 시장에 대한 니즈가 조금 더 커진 게 아닌가 워낙 또 싶네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바깥쪽에 또 상장하는 종목들도 있고 하다 보니 자, 그러면 해외 투자는 실제 얼마나 하고 계시는 건지 또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차트를 제가 해외 투자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예탁걸제원에서 볼수 있는 해외 주식 거래 일평균 거래 대금을 저희가 좀 계산을 해 보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이 세로 선을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로 나눠져 있으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셔도 올해의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를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3월 12일 기준으로 이번 달 평균 해외 주식 일평균 거래 대금은 약 1.2조 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에 이제 9,783억, 그리고 2월에 한 1조 4천, 1.4조 원 정도 기록했고,
근데 작년 이제 해외 주식 일평균 거래 대금이 4,400억에 불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들으면서 그 이게 계속 마케팅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네. 이제 주식 투자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국내를 넘어서 이제 해외에도 유명한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유입이 많이 더 된 것 같습니다. 기조의 기본적으로 수치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증가 자체가 증가폭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국내 이제 증권사의 수익이 미치는 영향은 이제 국내 주식 거래 대금이 조금 감소했더라도 이 해외 주식 쪽 수수료율 자체가 거의 10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거래 대금이 는 거는 이제 수익 측면에서는 이제 국내보다 더 큰 영향을 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올해 1분기 증권사 실적도 굉장히 견조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조금 주춤, 그러니까 네. 정점 대비해서는 좀 낮아졌습니다만 예상했던 정도의 거래 대금은 유지할 걸로 보이고 연평균 그 연으로 봤을 때 월평균 거래 대금을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일평균 거래 대금? 해외 주식에 대한 그래도 연평균 거래 대금은 저희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여기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한 작년에 한 두 배 정도는 거뜬하게 나오지 않을까. 국내 주식에 대한 거래 대금 평균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국내 주식 거래 대금은 저희가 아직 32조 원 정도에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해외 주식은 작년에 한 4천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 정도 추세면은 두 배 정도는 충분히 뭐 보수적으로 봐도 찍지 않을까. 1조 내외는 되지 않을까. 네, 1조 내외를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쿠팡이 또 미국에 직상장을 하면서 이 이슈도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수요를 좀 늘리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내에 주식 투자를 할 때의 수수료는 네. 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거의 박리다매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해외 투자로 가게 되면 이제 그거에 한 10배 정도가 이제 수수료를 받으니까 네. 마진이 좋은 쪽에서 그러네요. 거래가 된다면 좋은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이 먼저 나오면 안 되죠. 키움증권이라든지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NH라든지 네. 대형사들의 그 이 실적들은 뭐 늘상 나오잖아요. 네, 네, 이거 나오는데 중소형사들 네. 중소형사들은 그 대형사에 가려져가지고 네. 이제 실적들이 잘 그 눈에 띄지 않던데 네. 그쪽도 상당히 약진을 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제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호황을 보이면서 대형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 개선도 굉장히 좀 돋보이게끔 올랐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중소형 상장 증권사 몇 개를 대표적으로 좀 뽑아서 이제 EPS 성장률하고 PER을 좀 계산해 보았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좀 뭐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네. 보시면 이제 EPS 그로스와 높은데도 이제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종목이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이 중소형 증권사는 이제 어떤 이제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가라는 의미에서 조금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중소형 증권사도 대형사만큼 이제 작년에 큰 성장률을 보였는데 작년 이제 이 아홉 개 증권사의 평균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대비 한 5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거래 대금 증가와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호황으로 인해서 이 PF 부분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이 중소형 증권사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요. 뭐 평균으로 보면 그죠? 순이익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네요. 중소형사들도 네. 다만 이제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받는 평가가 좀 다르다라는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네. 뭐 분명히 사업 모델도 다를 테고 네.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중소형사도 대부분 대형 증권사와 같이 비슷하게 리테일, IB 등의 종합적인 비즈니스를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단 이제 자본 규모의 한계 때문에 이제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부분을 확대하는 데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공여에 그렇죠. 대한 한도가 자기 자본의 100%에 잡히기 때문에 이제 신용공여 리테일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쪽에도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좀 이제 그 외형을 좀 늘리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 증권사들이 IB 그 중에서도 좀
그 부동산 PF 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제 작년의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중소형사의 리테일 IB 부분의 연간 수익 증가율이 대형사의 수익 증가율보다 좀 더 컸습니다. 아무래도 리테일 부분부터 보면은 대형사보다 중소형사의 수익 증가율이 컸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외형보다는 좀 수익 계층 주력을 했고, 그리고 중소형사의 이제 위탁 수수료율이 네. 대형사에 비해서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수익 확대도 이제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9개 증권사의 평균 위탁 수수료율이 한 9BP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형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제 수익 증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키움증권 같은 경우가 0.01이니까 네. 아, 1.5BP 정도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 0.09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높은 수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속 계신 분들은 아마도 친인척이 되지 않을까. 이게 농담입니다. 농담이 그만큼 이제 그 지점을 그 회사를 거래하고 있는 이제 충성 고객들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하지만 고객들이 많다는 거죠. 외연 확장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로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 주식시장도 부익부 빈익빈이 네.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마켓쉐어 같은 경우에는 네. 대형사 쪽으로 확실히 몰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죠. 제가 여기 이 업계에 한 33년 정도 있는데 한 회사가 리테일 쪽에서 마켓쉐어 20% 넘어가는 거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 키움 쪽은 쑥쑥 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쪽에 그 키움 쪽은 마켓쉐어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쪽 쪼그라든다는 얘기인데 네, 네, 맞습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이게 그 이 수익 점유율 내지는 네. 약정 점유율 네.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형사 대비 이제 그 중소형사의 이제 리테일 그 기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수익 점유율이나 약정 점유율에 있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0년도에 9개 중소형 증권사 합산 수익 점유율 및 약정 점유율의 약간 이 차트를 좀 그려봤는데 네. 이 핑크색 차트가 이제 그 수수료 수입에 대한 그 점유율을 저희가 계산을 한 거고 이 점은 이제 약정 점유율을 나타낸 건데요. 약정 점유율은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우리 회사 키움증권도 이제 많이 가져가고 대형사들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수익 점유율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익 점유율을 최소한 이제 작년 대비 유지를 했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전 선방했다고 보는데 보시면은 이제 대신증권 이나 뭐 현대차증권은 작년 대비 이제 수익 점유율 수익을 좀 더 가져온 시장에서 수익을 좀 가져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뭐 이베스트 정도도 약간의 이제 그 하락은 있었으나 이 정도면은 이제 수익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여기는 국내에 대한 얘기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은 해외 쪽에 굉장히 조금 대형사 대비 좀 더 소외되는 경향이 그렇죠. 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모든 중소형사가 이제 해외 주식 서비스를 다 해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제 수익 점유율 이번에도 이제 핑크색 바 차트로 수익 점유율의 연간 순증을 좀 나타내었고 이제 여기는 약정 점유율 없고 이제 리테일 수익 내 이제 비중 순증을 좀 나타냈는데요. 보시면은 뭐 유진 투자증권에서 약간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는 좀 대형사한테 조금 뺏기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해외 주식 쪽이 좀 더 마진이 높긴 하지만 네네. 이쪽에서의 좀 전략 방향성은 좀 앞으로 도전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중소형사로 분리되어 있는 그 몇 면들 보면 격세지감이네요. 대신증권이 한때 4위 네. 4위권에 있었었고 유한타도 과거에 이제 동양증권일 그렇죠. 때 8위, 9위 이렇게 했었는데 쑥 다 밀려버렸네. 그러네요. 대신 유한타 뭐 교보 다 중소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그 이제 리테일 쪽에서는 지금 많이 등장한 단어가 수익 점유율 면에 있어서 네. 유지, 선방, 깎였다 뭐 이런 단어였어요. 그래서 네. 앞서도 이제 설명해서 리테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자사로서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PF 등의 IB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쪽에서의 성과는 어떤지를 좀 보죠. 아,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테일에 대한 이런 자본
그 규모에 대한 제한 그런 네. 것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는 이제 IB 쪽에 좀 네. 이제 중점을 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수공모보다는 이제 부동산 PF 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큽니다. 작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PF 수익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제 중소형사의 IB 수익도 크게 증가를 한 편이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전 자료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IB 수익 중에서는 이제 인수공모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수수료 비즈니스가 있고 이제 부동산 PF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인수공모 쪽을 그 인수공모 쪽 부분이 그 고정적인 그 수수료 수입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좀 시장 그 이익의 변동성 부분에서는 이제 인수공모 쪽이 커면은 이익의 변동성이 좀 낮은 부분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사는 아직까지 이제 인수공모가 이제 그 히스토리컬한 그런 그 레코드도 좀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과거에 대신증권이나 이런 대부분은 그래도 그 레코드가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PF 쪽에다가 이제 좀 그 중심을 줄 수밖에 없어서 사실 작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가지고 이제 수익 증가가 컸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이익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는 좀 작용할 우려는 있습니다. 인수공모하니까 아주 아주 옛날 얘기라 저기 한번 해보면 교보증권이 예전에 저기 교보증권으로 이름 바꾸기 전에 대한증권이었거든요. 네. 대한증권이었는데 여기서 저기 그 창사 이래 처음으로 처음으로 저기 저 그 인수공모를 했던 저기 회사가 이제 신정재지라고 네. 상장하고 3개월 만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역시 인수공모하는 것도 실력이구나 이런 저기 그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PF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PF를 할 때도 이게 저기 자본금 같은 거에는 제약을 안 받나요? 어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PF 사업장이 굉장히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뭐 소형 규모도 있고 그렇죠. 대형도 있을 테고 전국에 널려 있는 게 또 PF 사업장이기 때문에 뭐 자체적인 리스크 검토를 통해서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뭐 몇몇 업체들은 보면 이제 같은 계열의 건설사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회사들도 보이고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PF 쪽은 워낙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쪽이니만큼 이익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위험이 높은 편이다라고 네. 봐야 할 것 같고 올해는 그러면 중소형 증권사의 IB에서의 성과와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뭐 좀 호황의 추세는 좀 계속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IB 시장의 IB의 수익이 뭐 무너진다거나 그런 동향은 네.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맞아요. 뭐 네 전년 수준 비슷한 수준은 뭐 기대될 것 정도. 같습니다. 길거리 네. 가보면 경기하고 상관없이 계속 공사는 벌어지니까. 네. 부시고 네. 다시 짓고. 자 다시 이제 그 우리 얘기를 돌아오면은 사실 이제 이 중소형사들 실적을 이제 우리 잘 알지는 못하고 네. 대형사들 쪽으로 몰려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왕에 이제 중소형사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그 소개를 그 분석을 이제 한 걸 듣고 있으니까 눈여겨볼 만한 네. 그 중소형 증권사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이익으로 좀 봤을 때 좀 투자 매력도가 현 시점에서 있는 회사로 두 가지 정도를 좀 뽑아봤는데 네. 저희는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한양증권은 조금 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익 성장률 측면에서 이제 이베스트 증권과 한양증권의 EPS 성장률은 전년 대비 한 144% 그리고 107% 증가하면서 다른 증권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증가율을 좀 보인 적이 좀 차별화됐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본 활용도인 ROE 측면에서 이제 이베스트와 한양증권이 각각 20%, 14% 대비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회사들이 뭐 자본 규모가 그래도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되게 작은 편에 속하지만 이제 어닝을 되게 아까도 보셨지만 증가율이 크면서 자본 활용도 지표가 굉장히 좋고 하지만 동시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저희가 작년 EPS를 감안한 PER은 이베스트 증권이 한 3배 이제 한양증권이 2.6배로 이제 경쟁사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을 PE 수준이 네 굉장히 오. 매력적인 수준에 좀
있습니다. 지금 그룹내의 평균 PER은 어느 정도? 저희가 증권이 한 7배 정도, 되는데 3분의 1 정도? 네, 이 정도 되면은 아직 좀 상대적 매력도가 좀 네.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증권 업종이 시장 평균 대비해서도 좀 낮고 네. 또 낮은데도 더 낮은 게 이제 이쪽 저기 그 저 그 이베스트하고 한양이고 네. 그렇군요. 조금 더 저기 그 이 부분을 좀 더 그 살펴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아 네. 좀 더 설명드릴 부분은 이 회사의 좀 더 매력도가 이제 그 사실은 이베스트와 한양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지 않은 그 PI성 운용 부분도 좀 수익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회사의 이제 뭐 약간 좀 회사마다 좀 특색이 있지만 좀 오랫동안 이제 계시던 분 팀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 이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에도 굉장히 운용 부분에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그래도 그 마이너스 없이 꾸준히 이익을 내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네. 아무래도 그러면 IB나 PI 쪽에서는 아무래도 인센티브 체계가 굉장히 높아서 비용도 많이 나갈 것이다 라고 흔히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수익 비용률 측면에서도 이베스트와 한양증권이 다른 중소형 증권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어서 비용 활용도 자체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한 번쯤은 좀 계속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뭐 저기 그 전문가가 계신데 감히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수익에 대한 변동성이 아무래도 예,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리테일이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수공모 쪽이 좀 커야 이제 이익 변동성 자체는 적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사실은 중소형 증권사는 다 대형 증권사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좀 약한데 뭐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이제 누가 매력도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접근 방법으로서 제가 좀 설명드린 거고요. 이게 변동이라는 건 기본으로 네. 이제 깔고 있는 전제인 거고 네.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격 대비 네. 매력 있는 것들 안에서 이베스트와 한양증권. 또 이렇게 보면 키움증권의 출발 초기와 비슷하게 이베스트까지 출발했죠. 당시에 이트레이드증권으로. 그런데 네. 키움은 규모 경제가 달성이 됐고, 네. 이베스트는 규모 경제가 달성이 되지 못했고 네. 그런 이제 차이들이 있었는데 뭐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게요. 그 마지막에 이야기해주신 거 수익 비용률이 경쟁사들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네. 수익을 많이 내서 그런 건지 인센티브가 짜서 그런 건지 짜서 그런 거죠. 짜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업계 대비해서는 뭐 이렇게 인센티브 체계 자체가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래도 예, 좀 다른 전반적인 판관비를 되게 통제를 잘한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 막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온라인 브로커리지를 통해서 이제 그 커왔단 말이에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지점을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미친 짓 아닌가. 왜냐면 지점을 내기 시작하면 벌써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떨어지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지점은 없었나요? 지금도 서울의 세 군데 거점에만 있고요. 네, 그런 옳잖아요. 네. 추가 확장은 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네. 옳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이야기. 사실 저희 많이 안 다루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저도 지금 이제 저기 그 말씀을 하셔서 기억이 났지만 사실 이 저희 종목들 그 요즘에 간판도 잘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잊어버릴 뻔했어요. 이제 그 안에서 찾아보자면 밸류상 좀 매력이 있어서 볼만한 것들은 있어 보인다라는 걸로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근탁 연구원 모시고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